부담감도 많은 것 같았는데 뭐 막상 와서 같이 코치님들하고 선수들하고 운동해 보니까 뭐 전혀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다들 뭐 코치님들도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잘 대해주시고 또 제가 야구할 때 같이 운동을 10년 이상 같이 했던 코치님들도 기존에 계시고 또 선수들은 또 쉽게 다가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뭐 불편한 거 없이 뭐 그냥 내가 이 팀에 있었다는 듯한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항상 어떤 것을 제가 가르치더라도 내가 몸소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어떤 뭐 그런 직접 해서 선수들이 봤을 때 빨리 터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저는 항상 제가 직접 보여주는 어떤 저만의 어떤 그런 연습 방법? 그런 거를 좀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넥센이란 팀과 이 팀과의 어떤 차이는 있죠, 분명히. 예,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어떤 전체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격적인 베이스러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항상 상대를 압박해 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러닝을 하다 보면 어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좋은 베이스러닝을 할 수 있다고 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하여튼 내년 시즌에는 하여튼 팬분들이 좀 실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